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담한 라디오 DJ 담비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곧 열대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벌써 막 후끈후끈하고 덥네요. 저는 여름보다 겨울을 더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그 뜨겁고 끈적끈적하고 막 벌레 날아다니고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저는 벌써부터 빨리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는 다르게 덥지만 그래도 겨울보다는 여름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다행이네요. 지금이 여름이라서. 저는 무더운 여름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대신에 여름날 먹는 시원한 수박, 그리고 그 수박으로 만드는 수박화채, 정말 좋아하고요.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계곡 여행, 아니면 바닷가 여행. 이거는 여름의 별미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또 아니면 굳이 약속이 없더라도 방 안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시원하게 널브러져서 만화책 보는 거, 아니면 TV 보기? 뭐 이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다들 여름 휴가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만약에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가게 되거나 아니면 이미 놀러 갔다 왔거나 하시는 분들은 꼭 사연 보내주세요. 제 인스타로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 읽어드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담한 라디오 4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1부 나랑 여행 갈래?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 나랑 여행 갈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방송에서 아름다운 강화도 여행, 그 선생님 댁의 그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서 살짝쿵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야기 이어서 제가 그곳에 가면 어떻게 놀고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 오늘 방송에서 얘기해 볼게요. 그런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선생님 댁에 들어가면 우선 선생님 댁은 1층이 있고 지하방이 있거든요. 보통 저는 지하방을 참 좋아합니다. 뭔가 지하방이라고 하니까 아지트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정말 딱 그거예요. 지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우선 어두운 짧은 복도를 타고 쑥 내려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은 긴 복도에 방이, 오른쪽에 큰 방이 하나가 있고요. 왼쪽에는 방이 세 개가 있어요. 우선 큰 방부터 설명해 보자면 큰 방에 들어가면은 너무나도 편한 소파와 이케아 소파, 말해도 되나? 이땡 소파, 벌써 말했네? 이 땡땡 소파,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는 브랜드라서 선생님 댁의 모든 가구들은 다 이 땡땡의 가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너무나도 편한 그 소파와 그리고 탁자와 그림이 벽에 많이 이렇게 걸어져 있거든요. 그 그림들도 하나하나 다 너무 예쁘고 방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선생님 방에는 그 뭐라고 레코드판이라고 하나? LP판. 그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 음악이나 아니면 뭐 CD 플레이어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고전적인 그거 알죠? LP판. 그거를 이렇게 탁 틀어서 노래를 듣는데 저는 선생님 댁에서 그렇게 음악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되게 클래식하고 또 좋은 스피커로 빵빵하게 노래를 들으니까 와 좋더라고요. 그렇게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이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큰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 테이블의 용도는 여러분 바로 보드게임입니다. 여러분 보드게임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보드게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뭐 알아봤자 할리갈리나 아니면 부루마블 정도? 뭐 지식이 없었는데 선생님 댁에 처음 갔을 때 와 보드게임이 이렇게 종류가 많고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재밌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갔을 때 친구들이랑 거의 12시간 보드게임 하다가 밥 먹고 또 보드게임하고 또 어떤 게임은 한 게임 하는데 막 50분 막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임이 있어요. 막 판 깔아놓고 1세대 하고 뭐 전쟁 치르고 다시 2세대 판 깔고 전쟁 치르고 3세대 깔고 전쟁 치르고 마지막에 계산하고 막 이런 게임은 진짜 한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 거는 쭉 할 때도 있는데 그냥 하다가 뭐 쉬었다가 다시 모여서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 보드게임이 선생님 댁에 진짜 많은데 제가 왼쪽 편에는 방 3개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 방 그리고 두 번째 방에 들어가면은 그 보드게임이 책꽂이 수납장에 가득 차 있어요.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선생님 댁에 정말 많이 갔지만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보드게임도 많아요. 그 정도로 한쪽 벽면을 이 보드게임 상자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 또 생각하니까 또 가서 하고 싶네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부루마블이 저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정말 단순한 게임이었어요. 진짜 많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드게임 정말 재밌게 하고 또 선생님이 염기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희곡이라고 하죠. 이렇게 무대에 올리는 그런 대본 이런 희곡집만 있는 게 아니라 만화책도 되게 많아요. 원피스, 뭐 데스노트, 뭐 슬램덩크 아니면 포켓몬스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만화책도 다 있답니다. 무슨 만화방 같죠. 보드게임 카페, 만화카페, 어떤 놀땡 알죠? 그 땡숲 거기 그곳 같아요. 그리고 방마다 침대가 있거든요. 그거는 다 이렇게 놀러오는 사람들 어떤 이런 손님들을 위한 다 방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부터 느껴지지 않나요? 이 선생님 댁이 얼마나 이렇게 손님 맞이에 대해 되게 손님이 본인의 집에 놀러 오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언제는 이렇게 놀러 오길 언제 놀러 오냐 이렇게 바라시기도 하고 또 놀러 가면 굉장히 잘해주고 선생님 댁에 가면 항상 푹신한 그 이땡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이땡 이불을 덮고 그리고 조명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런지 그 방의 분위기 자체가 되게 아늑해요. 그리고 지하방이다 보니까 시간 개념도 없어져요. 지금이 뭐 점심때인지 해는 젖는지 뭐 새벽 몇 시인지 모르게 거기에서 놀다 보면은 정말 시간의 개념은 사라지고 뭔가 외부 세계와 단절된 느낌이에요. 뭔가 해외여행 가면은 자신의 현실 세계와 벗어나서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시 공항에 한국에 딱 도착하면 갑자기 현실 세계에 도착한 현타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선생님 댁에서 놀다가 다시 이 서울 땅을 밟게 되면은 뭔가 아,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선생님 댁은 저에게, 그리고 저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다 힐링의 공간, 어떤 여행의 공간이 된답니다. 지하방은 이렇게 어떤 게임과, 아, 그리고 영화. 지하방에서 스크린 내려서 영화도 볼 수 있거든요. 아, 선생님 댁에서 하루에 세네 편 하루에 몰아서 세네 편 영화만 본 적도 있어요. 너무 좋죠. 영화 보고 쉬다가 게임하다가 밥 먹다가 게임하다가 낮잠 자다가 막 만화책 보다가 계속 이렇게 힐링 막 쉬고 놀고 이럽니다. 제가 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여행지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요리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요리를 이렇게 놀러 가면 항상 직접 요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리들이 다 파스타 아니면 리조또, 떡볶이, 딱 그 저희 이 나이대가 좋아하는 딱 저격당하는 그런 음식들을 너무 맛있게 해주세요. 또 날씨만 좋다면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기도 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야외에서 먹는 바비큐란 아니면은 진짜 파스타 면도 일반 면이 아니라 뭐 처음 보는 파스타 면 종류도 거기에서 막 봤어요. 막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러면 파스타면?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리조또도 진짜 맛있고 막 치킨 텐더 같은 것도 야식으로 해먹고, 그리고 샐러드, 항상 샐러드가 있거든요. 밥을 먹을 때 그 샐러드들도 텃밭에서 바로 따와요. 바로 막 상추나 허브나 뭐 무 뭐 이런 거 다 따갖고서 바로 딴 거를 바로 씻어서 바로 먹으니까 정말 어느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것보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 번은 그날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샐러드를 해서 먹으려면 나가서 텃밭에 있는 상추를 따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빗속을 뚫고 가서 식량을 구해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선생님 아내분과 함께 저랑, 아내분이 러시아 분이시거든요. 제가 알리나 이렇게 부르는데 알리나가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한비 우산 챙겨. 내가 딸게. 너가 우산 잘 받치고 있어? 이래가지고 네 알겠어요 알리나 하고서 둘이, 비가, 와 그때가 태풍이 왔을 때였거든요. 이렇게 막 아래로 수직으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막 치는 비 있죠. 우산을 써도 사선으로 쳐갖고서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태풍이었거든요.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네, 저랑 알리나가 이렇게 우산 하나를 들고, 그리고 상추를 딴 거를 담아야 되니까 그런 야채 바구니 그냥 하나 짚고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빗소리가 너무 심하게 내리면, 비가 너무 세게 내리면 그 소리 때문에 상대방 목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 쏴 이게 너무 세서 그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또 비가 오니까 텃밭이 완전 진흙탕이 돼갖고서 막 그 칠레화를 신고 질퍽질퍽하게 들어가는데 알리나는 이미 저기 앞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산은 내가 들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가서 알리나 이렇게 비 안 맞게 씌워줘야 되는데 저는 막 아직도 그 진흙탕에서 막 헤매이고 있으니까 알리나가 나 다 젖어 빨리 와 이러는데 알리나 잠깐 같이 가요 이러면서 어렵게 상추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가갖고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알리나가 이렇게 줄에서 따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그거를 이렇게 우산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었거든요.
알리나는 앉아 있고 저는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나가 한비 나 여기 다 젖었어 빨리 우산 내려 이래가지고 제가 아 네 이러고 막 우산 내려서 같이 그 우산 하나에 우리 여자 둘이 막 껴갖고서 막 숨고 그랬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알리나는 근데 그 진흙탕을 너무 잘 다니는 거예요. 그 비를 맞으며 거기에서 상추 따고 고추 따고 또 무 뽑고 그 사이에 무도 뽑았어요 우리. 무 뽑고 또 허브 향이 너무 좋다면서 허브 이렇게 한입 따고 그리고 오이도 땄다. 오이 따가지고 이렇게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둘 다 등이랑 어깨랑 홀딱 젖었더라고요. 심지어 머리카락도 이게 비바람이 막 몰아치니까 머리카락도 좀 젖고 바지는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는 그냥 다 젖었어요. 바지는 그냥 다 젖고 등 다 젖고 그런데도 아 너무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냥 비를 그렇게 맞고 홀딱 젖었어도 아 너무 좋더라고요. 둘이 막 웃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 해냈다고 우리 샐러드 해먹을 수 있겠다고 그리고 상추 따온 거 이게 텃밭에서 있는 거니까 잘 씻어줘야 돼요. 뭐 벌레가 있을 수도 있고 농약을 안 치다 보니까 하나하나 깨끗하게 씻고 뭐 무랑 오이랑 다 씻어서 자르고 허브도 이렇게 썰어가지고 향 좋게 위에 뿌리고 소금이랑 후추랑 간 해갖고서 아 계란으로 이렇게 오믈렛처럼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캐온 만큼 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맛있는 맛이었어요. 이렇게 선생님 댁에서의 추억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대단한 광경 아니면 뭐 비싼 값을 내야 하는 유명한 음식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쉴 수 있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냥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생각만 해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되는 제가 뽑은 단연 최고의 한국 여행지입니다. 사실 강화도라기보다는 강화도에 있는 선생님 댁인 거죠. 아, 또 생각하니까 가고 싶네요. 안 그래도 지금 계획으로 8월 말 아니면 9월 초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녀와서 아니면 그곳에서 생생한 라이브로 그리고 이런 녹음 방송으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또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아담한 라디오 4화 1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부 그래도 괜찮은 오늘 시작할게요. 여러분 오늘 제 방송 처음 듣는 게 아닌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2부 그래도 괜찮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그 사연을 읽어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제가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어요. 사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연이 절실해요. 분명히 조회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들은 사람은 꽤 되는데 사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세요. 저는 검열한다거나 어떻게 거른다거나 하는 거 없이 100% 다 나가니까, 또 익명으로 해달라 하시면 저는 무조건 익명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인스타 DM으로 사연 꼭 보내주세요. 제가 DJ 담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게스트를 모셔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방송은 게스트와 함께 2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게스트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 폭격기입니다. 네, 왜 부천 폭격기인지 그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옛날에 그 게덴푸드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을 했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여자의 마음 폭격기 해가지고 친구랑 이제 맞춰서 하는 걸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메이플도 그렇고. 네, 그래서 부천 폭격기 했습니다.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는 닉네임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부천 폭격기와 함께 이분의 아주 따끈따끈한 사연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아까 얼핏 들었는데 사랑에 관련된 말을 해줬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짝사랑 중이라고 들었는데 아직 진행 중인가요?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끝났다는 건 혼자 마음을 정리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두 사람이 같이 끝난 건가요? 짝사랑이어서 혼자 정리하는 거죠. 얼마나 했죠, 짝사랑을? 짝사랑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딱 첫눈에 반했는데 그때 사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귀는 친구가 있으니까 고백은 못하고 계속 좋아하다가 잊어버렸죠. 사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전역을 하고 작년 12월에 봐서 어제까지 좋아했죠. 네, 사람 마음이 그렇게 확 되던가요? 어제까지만 난 좋아했다라고. 그럼 지금은 안 좋아해요? 사실 좋아하는데 포기한 거죠. 옛날 그 좋아할 때까지만 해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속 고백하고 만나자 하고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태 안 만나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몰라주고 계속 들이대는 것도 실례인 것 같고, 그 친구가 너무 착해서 말을 못하는 건데 남들 눈에는 그게 또 어장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정리했죠. 근데 제 생각에는 혹시 그렇게 마음을 확실하게 나눠 좋아한다, 확실하게 나눠 좋아해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요즘 그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그 박서준이 고백을 한 것처럼 저도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거를 그 장면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시집 와라 고백하기 전에 약간 그런 식으로 썸을 너무 오래 타다 보니까 고백하기가 애매한 거지. 사귀자 이러기가 애매한 정도로 서로 모르는 것도 없을 정도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귀자는 말이 좀 그래서 결혼하자. 나 너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수한 거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3월달? 올해 3월? 네. 그 여자 반응은 어땠어요?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민망해서 그거를 장난스럽게, 참 시끄럽죠? 장난스럽게 넘어갔죠. 친구로 지내자 이런 식으로. 혹시 그 여자분은 좀 더 진지한 마음이 있었는데
얘가 장난, 얜 장난인가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닐까요? 고백을 네 번을 했는데 항상 아무 말이 없어. 그렇다고 막 표정이 안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예를 들어 뭐, 누구야, 나 너가 너무 좋아, 나 자주 만나고 싶어, 근데 막 네가 부담스러울까봐 내가 너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하고 너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 너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 말 안 해. 근데 웃어. 그러면 좋아? 물어보죠. 막 고개를 끄덕고 사귀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귀는 거야? 물어보면 아니? 아, 이거 사람 미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고 네 번까지 갔는데 이쯤 되면 그만해야죠. 아우,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많이 전화통화로도 고백한 적 있는데 그게 마지막 고백인데 전화통화로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요. 차였는데 깔끔하고 쿨하게 집에 있는 소주를 마시면서 통화를 했어요. 그러다 취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치킨에 뭐야 막 너 나 사귈 거 아니면 다른 남자도 사귀지 말아라. 여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겠다고. 자기 사귈 마음 없다고. 근데 뭐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귀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친구 사이로 남는다면 쭉 친구로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한번 사귀어버리면 그 이후에 지금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여자분 입장에서는 친구를 잃을까봐, 나의 가장 친한 그 친구를 잃을까봐 자기도 지금 고민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백했을 때 웃으면서 고개는 끄덕였다고 했으니까 기분 좋다고 물어보는 거에서 고개를 끄는 거죠. 이제 고백 받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얘는 안 좋고. 그거는 한 번은 이제 카페에서 이제 뭐지, 그 친구가 이제 뭐 이쁘니까, 그래서 이쁘다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럼요, 여자들 이쁘다 그러면. 그래서 이쁘다고 자주 해달라, 그래야 진짜 이뻐진다 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서. 아, 여자분이 이게, 야, 여자분이 정말 사랑했다. 사랑했다. 남자를 미치게 하네요, 여자분이. 포기를 못하게 만드네요. 근데 그치, 모르겠어요. 뭐 자기 가치관이니까. 진짜 연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 나도 말로는 연애 생각 없다고 하는데 사실 단 한 번도 연애 생각 없었던 적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오래 짝사랑했네요. 근데 그 사이에 여자분도, 그리고 우리 부천 폭격기님도 다른 분을 만났다가 지금은 둘 다 솔로인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부터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어제 마음먹은 이유가 있나요? 굉장히 고상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책 중에 상실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사 중에 이제 내 마음속에 단단한 껍데기가 있는 것 같다, 그 껍데기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돼 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아, 내 마음속의 껍데기를 그 친구가 뚫고 들어왔지만 저는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강제로 그 껍데기를 푸시려고 하면 아파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했어요. 그러면 어제부로 이제는 또 다른 시간이네요. 그 전까지는 어떤 짝사랑의 시간이었다면 지금 어제부터는
혼자 이겨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혹시 앞으로 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갑자기 어느 날 좀 우울하다던가 그럴 때 언제든 연락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폭격기였습니다. 폭격기! 아담한비의 아담한 라디오 4화 오늘 끝낼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마지막 안녕 인사를 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제가 2부에서 처음으로 게스트 두 분을 모셔봤는데 저는 나름 재밌었어요. 이렇게 제가 저의 지인들과 함께 또 이렇게 녹음 방송을 하니까 그 나름의 그런 색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종종 또 가끔 이렇게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사연은 꼭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저랑 약속해요 여러분. 저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연이 아주 소중하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언제든 어디서든 편안하게 잠자기 전이나 아니면 일어나서 아니면 혼자 있는 방에 혼자 뭐를 하고 있다던가 준비를 할 때 아무 때든 심심할 때든 편하게 들어주면 저는 그걸로 됐어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올 테니 우리 그때 꼭 또 만나요. 그때 봐요. 지금까지 아담한 라디오 DJ 담비였습니다. 안녕.